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25페이지의 적중 심화 문제 1번입니다. 사례죠. 이 의사표시 부분에 좀 사례를 좀 공부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거거든요. 갑이 을의 을과 만나서 증여 계약을 했는데 빚인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귀하로 또 병한테 팔아먹었다까지 갈 건데, 일단 진이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무효죠. 그러면 이 증여계약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이때 을은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자, 을이 진여의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선의이고 and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병과 만나가지고 또다시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만약에 을이 원칙에 따라서 을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차단효가 생기죠. 지껏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뭘 갖겠습니까? 소유권을 갖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병은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겁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을이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죠. 별말 없으면 유효한 겁니다. 2번.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입니다.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을은 선이고 앤드입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무과실까지. 그래서 우리가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인 거죠.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이런 것도 참 잘 물어봐요. 치사하죠, 그죠? 따라서 선의이면 유효하다. 이건 뭐가죠?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알았다면 무효죠.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건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말은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과실이면 무효니까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는 갑은 증여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겠죠.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을에게 소유권이 없어도 병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물론 을에게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이 주어진다면 병에게 선이면 소유권이 주어지겠죠. 따라서 제3자 병은 무효 유효든 따질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2번 문제죠. 갑과 을이 서로 통정하여 갑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병에게 위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이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이 좀 맞는 거죠. 자, 2번 문제보다 먼저 3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이거 3번 문제가 가장 전형적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3번 문제부터 봅니다. K가 갑에게 돈을 빌려서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돈을 갚기 싫어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가비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귀하러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아, 통정어의 표시는 전형적인 사례고요. 먼저 이걸 보고 3번부터 볼게요. 3번. 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짜고서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을은 자기가 그 부동산의 등재인인 것을 비밀로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일단 이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을 앞에 등기가 됐더라도 을에게 소유권이 없는 거고요.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물론 이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불법 원인 급여 아니고요.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했죠.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1번입니다. 갑을 사이의 행위는 가장 매매로서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하여도 항상 무효이다. X죠. 병은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병의 입장에서는 선이면 갑과 을의 매매가 유효로 평가된다는 얘기니까 항상 무효이다. X죠. 2번, 갑의 채권자는 선의 제3자인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지속권을 신청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답은 2번인데,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도 갑도 갑의 채권자도 병에게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병이 선의 제3자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의자라면 악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이 전득자 정은 어떻게 됩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제3자 병은 당사자인 갑이나 을에 대하여 갑을 사이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장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병도 갑을 사이의 매매를 무효로 주장하면서 대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은 막을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을 사이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유효하다. X. 통조가 입표시는 무효죠. 자, 다시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에 달라진 것은 뭐냐면, 자,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병에게 무엇을 해준 거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물론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저당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아직도 을 앞으로 뭐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을과의 매매에게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병의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이 뭐라면요? 선이라면요.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는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니까. 자, 2번 문제 1번입니다. 병은 자신의 저당권이 유효한 것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병에게 위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다. 병이 뭐라고요? 선이니까. 답은 1번이죠.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병은 선이와 확정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니까.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X.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4번, 갑은 을을 대리로 내세워 병의 저당권의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X.
병은 적법하게 확정으로 저당권을 취득한 거죠. 5번, 갑은 병의 저당권이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X죠.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한 듯 하지만 간단합니다. 오히려 사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례가 의외로 문제가 더 분석만 하신다면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례인데 결국 뭐죠? 은닉행위죠. 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하겠다고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가장 매매는 통종어의 표시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한데 우리가 숨어있다 그래서 은닉행위라고 하고 은닉행위는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 앞에 이론이 등기도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적법하게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직거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뭐하는 거죠?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보시죠. 4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이 마치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 등기를 하였다. 후디 을은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유효하죠. 은닉행위죠.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고요. 통종어의 뜻이니까. 2번. 을 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왜요?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3번. 갑은 악의 병을 상대로 그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4번. 갑은 을을 대의하여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뭐 대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병한테 직접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을은 병을 상대로 그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4번이죠. 5번도 비슷한 거죠.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을과 통모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을로부터 위부동산 매수의 정액에 전매하였는데 정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물론 이 병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정도 당연히 선악불문하고 뭘 갖겠습니까? 소유권을 갖겠죠. 왜냐하면 이미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고 있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따라서 4번이 답이죠. 만약 병이 악이었다면 병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동계차고죠. 자, 우리가 동계차고가 차고 문제가 되고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또는 유발이 돼야 되는 거죠. 요 표시가 되거나 유발이 돼야 동기가 뭐가 되는 거죠? 차고 문제가 되고요. 그 차고 문제가 중요 부분이고 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때는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6번. 갑은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을 신축을 위하여 을 소유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을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죠. 그러면 현출됐다는 말은 동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표시됐다는 거죠. 표시가 됐고요. 실제 알고 있는 실제로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의 도로에 편입된 것이 밝혀졌다죠. 그러면 명백히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인 거죠? 중요 부분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중요 부분임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사례에서 중대한 과실도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무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로 봐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중개업자 말을 믿었죠. 그러니까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단순한 경과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사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은 문제는 뭐죠? 이 경우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1번, 동계착오가 주로 문제된다. 2번,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 외 도시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의 도로에 편입됐다면 명백히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니까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위 사안에서 매수인의 동기는 당의 의사표시 내용을 삼으로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고 표시됐죠. 의사표시 협상 법률의 내용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위 사안에서 매수인 갑이 당시 정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편입 부분에 관하여 중개인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졌다면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것이라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착오는 갑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인데 주의하실 것은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상대방으로 유발되면 되는 것이 동기를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표시가 되거나 유발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합의는 필요 없는 것이니까 5번, 동계착오를 이유로 피해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그 소유토지 을에게 속아 매도한 후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기재한 편지를 보냈지만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 취소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자, 의사표시가 피해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 취소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상대방의 기망의 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져 증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물건을 선의해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할 뿐인 겁니다. 3번, 금전 차주의 강박. 이 금전 차주가 누구예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채무자를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강박에 의해 그 금전 채무에 관해 보증행위를 한 자는 대주가 그 강박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보증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인 겁니다.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뭐인 거죠? 제3자인 거죠. 여기서 금전 차주는 채무자고요. 대주는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것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기 때문에 몰랐을 때에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4번, 제3순위의 저당권자의 기망행위에 1순위 저당권자가 착오에 빠져 그 저당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2순위 저당권자죠. 자, 우리가 제3자가 되려면 새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지 않으면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이 사람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닌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1순위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 순위를 을압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3순위를 병합으로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갑이 저당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바람에 말소가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할 때 이 을은 제3자냐 이거죠. 이 을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전에 이미 등기가 돼 있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전에 이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고요.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로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4번. 3순위 저당권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1순위 저당권자가 차고에 빠져 그 저당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는 제2순위 저당권자가 선이라도 제1순위 저당권자는 의사표시의 취소로서 제2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닌 거죠. 5번 상대방이 강박에 의해 의사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증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 없이도 상대방에게 증여의 물건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다들 내 다섯 가지 모두 중요한 것들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0페이지에 필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